보살님 오늘은 지금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오시네세. 어? 오시네세. 오시네세? 네. 그렇게 어려운 말 아무나 몰라. 우리나라 백두산 천지처럼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호수가 있어요. 시원해요, 바람이. 엄청 시원해. 버스 탔다요. 버스 탔어. 이거 사가지고 피크니까요. 백두산 같은 호수에 간대요. 따라가요, 그냥. 엄마 쫓아가서 쇼쇼쇼쇼 따라가고 있어요. 맛있게 해서 빵이 다 통으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밀가루 허용 걸로 빵 안 만들어요. 저도 그런 100% 밀가루 빵은 거의 안 거의 없어요. 거의 통밀이에요. 골이나 통으로 만든 게. 표 끊었어요, 표. 표. 보살님, 시간이 얼마 걸리지, 기차 타고? 기차 타고 한 30분, 한 40분,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짧은 거리네, 그럼 생각보다. 네. 표 끊고. 반표. 글쎄, 나는 어디 가는지 몰라요. 백두산처럼 생겼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오전 9시 출발. 이거 보세요. 여기 엄청나다, 산이. 어머나. 이 정도인 줄 몰랐네. 그러니까 여기는. 안녕. 너 이쁘구나. 그럼 이게 지붕이, 무슨 지붕인지, 진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와 같은 거. 이거는 너화예요. 이거는 나무. 우리 그 너화집이라 그러는 거 있잖아. 아, 그래, 그래. 있어. 여기들이 이렇게 다닌다는 게 신기하다니까, 여기 나는. 네, 얘는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 먹어서 안 물지 않으세요. 우리는 집에서만 키워서 그런 거예요. 입마개까지 안 하면 난리 나요, 지금. 칸들스택. 칸들스택. 네, 여기 마을 이름이 칸들스택. 칸들스택? 네.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겨울에 스키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아, 진짜 이쁘다. 네. 아, 이거네, 아까. 어시네세. 요거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산 이름이 그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면은 거기 그 호수가 있어요. 백두산 천지처럼. 아, 호수 이름. 호수 이름이 어시네세입니다. 아. 근데 이 집은 개인 집이에요? 다 개인 집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집을? 아, 전통적인 집이에요? 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초가집처럼. 아, 그래요? 너무 이쁘네요. 이건 진짜 유난히 이쁘게 잘 꾸몄는데? 집을? 근데 이 물 색깔 보세요? 석회질 때문에 그래요, 석회질. 아, 석회질 때문에. 하면은. 한 10분? 10분, 10분 걸으면 케이블카가. 10분 걸어가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이제 산에 올라가. 10분만 걸어가면 케이블카가 있대요. 케이블카 타고 가야 돼요. 정상에 한 1500m. 1500. 그럼,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 맞아, 있어요. 백록담이라고 있죠. 아, 맞아. 예. 네. 아니면 진짜 꽃이에요? 진짜 꽃이에요. 여기서 진짜예요? 너무 이쁘니까 화려하고. 가짜처럼 보여. 여기는 개 강아지들을 아무리 큰 강아지들도 다 풀어놓고 다녀요. 목줄 없어요. 애들이 평화로우니까 물고 그렇지 않나 봐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는 비닐에다 싸놔. 저는 완전히 말리지 않고 한 반 정도 말라서 반 건조.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발효가 돼갖고. 예. 근데 여기는 그냥 농사보다 토지 농사를 많이 짓는데요. 예, 농사는 거의 안 짓고, 풀 농사. 나도 풀 농사를 지어야 되나? 풀을 깎아가지고. 그걸 똘똘 말아가고 팔고.
이름을 부르나? 어. 빙산, 그런 아들 만년설 저기 어른처럼 진짜 만년설이 어른같이 보이잖아요. 저기. 그렇죠. 어. 아우, 긴장한데요. 눈이 마시다. 잠깐만. 앞뒤로 할 것 없이 마. 엄청나다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기 다 보여. 네. 다 보여. 진짜 엄청나다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은 거의 자국 침략은 그렇게 많이 안 짓네요, 그죠? 네.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수입에다 먹는 게 싸니까. 아, 싸게 치니까. 수입신 이렇게 농수를 보호하는 게 어떠선 유사시에는 자기네 자체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예. 다 거름주고 초지 농사지만은 항상 거름주고 갖고는 이 농토나 농토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아. 갈면은. 갈아가지고 심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 언제라도. 예. 언제라도. 잘 관리가 돼 있네요. 그리고. 예. 이쁘라고 저는 잔디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초지 농사져갖고서는 이제 소들 먹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초지들이 자르면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렇죠. 예예. 예. 이건 한번 다 말았네요. 그죠? 네. 예. 잘라가지고 기계로 다 하겠죠? 다 기계로. 예. 밥 남은 거를 인성에도 안 넣고 왔는데 괜찮겠어요. 어쨌든. 아니 오늘 하루 거. 아 진짜 깔끔하게 관리를 잘하신다. 응? 어떻게 관광지인데 종이 조각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조각도 이렇게 조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면 나도 버리겠지만 너무 깨끗하면 못 버리잖아. 그래. 진짜 찝찝하다 그래. 딱 놓일 것만 있네요. 보통 뭐 보통 집에 하단 이렇게 돼 있네요. 스위스 전통집. 여기 도라지예요. 스위스 도라지. 집 하단에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먹는 게 굉장히 예민해요. 먹거리. 집집마다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화단을 해서 꽃을 이렇게 다 해놨어요. 참 이게 문화인가 봐요. 이게. 케이블카 온다. 우리 차례죠. 기가 맹해. 내 보살님. 저기 컨디션 안 좋으면 내가 다시 손 만져줄게. 아, 좀 해줘. 너무 좋죠. 해줄게. 시스 니소 티피쉐 몽크. 니소 티피쉐 시스 아웃을 본 디세라움. 개구쟁이 몽크라고 해줘. 이게 너무 니소 이렇게 몽크 했는길래. 말레바이제 몽크 시스 인데세르 아이 무슨 비싸도 만다 시스 루이야 세리야 여기 중턱에서 왔는데 커피 한잔 시켰거든요. 맛 좋아 보입니다. 베리. 오. 여기서 맛있다 좀 한마디 해주세요. 한국말로? 독일어로. 독일어로. 아, 카페시 맥드 소 굿.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맛있다. 카페시 맥드. 커피 맛이 너무 좋네요. 여기 스위스가요. 우리 보살님은 독일어 쓰고 계세요. 거사님하고. 네. 진짜 못 알아들어요. 독일어 쓰시면은. 눈 마셔. 이거 보살님 선글라스 주신 건데. 괜찮으세요? 마음에 드시죠? 오드리 햇번 선글라스. 아, 넘어간다, 넘어가. 오드리 햇번 빵쳐요. 오드리 햇번. 오드리 햇번 뭐 진짜.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커피요. 스위스 커피.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그 말만 할게요. 저는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프림도 설탕도 안 넣고 커피만. Very, very good. Good. And smell the food. 그냥 막 따라 합니다. 모릅니다. 이제 가실쯤 해가지고 이제 독일어 마스 타가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저요? 스님이 저보고 오돌이 햇번이랍니다. 여러분들 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산중턱이 왔거든요. 그 케이블카 타고요. 근데 여기요. 그 오래된 여기는 전체가 다 만년설로 덮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잔설이 많이 안 남았고 많이 녹았어요. 깜짝 놀랬대요. 이번에 35도 6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우리 보살님하고 거사님하고 막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답니다. 쪄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에 에어컨 없어요. 여기 원래 선선한 곳이거든요. 근데 에어컨 집 안에서는 선선해요. 바깥에 나오면 집 안에는 엄청 선선해요. 진짜 기가 차요. 선선하다니까요. 우리 한국 에어컨 없이 못 사시잖아요. 스위스 밖에 나가면 정말 선선해요. 지금은 최고의 그런. 그리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날씨 오셨어. 진짜 좋을 계절. 정말 없대요. 저보고 정말 좋은 날씨 왔다고 아주 그냥 아주 보기 날씨 보기 편하시다고 보살님이 기도하셨대요. 저한테 저 오면은 날씨 좋으라고. 두 분 신심이 대단하세요. 예, 우리 거사님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볼수록 진국이에요. 진국 아시죠? 진국 보면 볼수록 놀랄만한 그런 인물. 우리 보살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여기 그 뭐지 우리 그 둔 그 호수에 그 호수와 같은 분이에요. 지혜롭게 이렇게 아, 척척 흘러가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30분? 아, 30분 정도 호수까지. 호수 여기 호수가 백록담 같은 호수가 있대요. 네. Very very good. 우리 보살님의 아름다운 뒷모습도 가끔은 비춰야 돼. 우리 보살님의 아름다운 뒷모습이 있어. 야 이쁘다 너희들. 그 이뻐 괜찮아. 에 굿 굿. 나 손 한번 잡자. 아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 차이나. 차이나? 아이 또. 사우디아라비아. 오. 저 어떻게 타고 가는 거예요? 저거 트럼플이에요? 네. 저거 어디서 타는 거예요? 저기서 저기 애들 줄 서 있잖아 타려고. 그럼 돈 주고 타는 거예요? 돈 주고 타야지. 보살님한테 오니까 보살님이 이렇게 진짜로 스위스에서 아름다운 곳을 소개시켜 주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자주 오는데. 그렇지. 이게 날이 확 밝은 날이 그리 많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닐 때마다 지금 날씨가 다 좋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시청자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유튜브 좀 올리고 막 우리 보살님 만난 거 그 덕분에 온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제가 뭐 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예. 우리 보살님이 저를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보살님도 뭐 음식을 굉장히 깔끔하게 드셔요. 예. 삶 자체가 심플하셔가지고. 마루, 뭐야? 애들이 소들이 방목하는 애들 저기 목에다가 종다는 거 종소리에요. 지금 소들이 어딨나? 저기 있네. 아, 저 소리 듣고서. 그러면은 지네들끼리 알아서 풀줄도 막 하는 애들. 굉장히 많이 걸으셔요. 우리 보살님도 술래길을 가셔가지고 엄청나게 걸어갖고 다니시다 보니까 걸음이 젊은 사람 못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 한 30분 더 남은 것 같아요. 가자. 여기가 화산재가 흩어져 있고요. 주변이 땅새가 까만 거 보니까 저 산 보이는 거죠? 저거 다 알프스 산이래요. 초원을 이루고 있고요. 걷는 사람 많이 없어요. 여기는 관광객들이 사람도 많잖아요. 앞에 저희들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만 세 사람만 걷고 있어요 지금. 여기 망년설이 가까이서 보이네요.
너희들 그거 맛있어? 응? 맛있니? 다 이렇게 밥목에서 풀 뜯어먹고 살아요. 소들 많이 먹으라. 많이 먹으라. 많이 먹으라. 아이 이쁘다. 잘생겼다. 소들을 다 방목해놨어요. 이래 초목지에다가. 다 먹고 되새김하고 있잖아. 너는 많이 먹었구나.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많이 먹었어? 응? 많이 먹었네. 애기 보여드릴까요? 애기 소. 저기 애기 있어요. 애기 소. 애기하고 같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요? 어. 다 온 거예요? 어. 아우,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데? 여기 백록당 같은 곳이네요, 진짜. 이건 잘라. 물 깨끗하다. 세상에. 강아지도 왔네. 아따 귀엽다.
있고 이랬어. 그죠? 얼 전에 사왔어요. 이거 먹으려고 도시락 차 해가지고 앞에 그 호숫가 앞에 있어요. 바로 이렇게 날씨 햇살이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봄 햇살 같아요. 봄 햇살 좀 추운데 그래서 햇살 밑에 있으면 따뜻하게 좋은 거예요. 따뜻하게 햇살이 그 도시락 피크닉식으로 샌드위치하고 그 차 해갖고 먹고요. 돗자리 준비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호수 앞에다가 깔아놓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애들이 소통해가지고 시끄러워. 아이들이 그죠? 진짜 평화로운 곳이에요. 여기 그 이 물에는 강아지들도 수영하러 들어가고요. 아이들도 뭐 들어가고 또 이제 뭐 뱃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노저 갖고 좀 이렇게 둘러보는 사람도 있고 관광객들은 그래 많지 않아요. 여기는 많은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빵을 밀가루가 백밀가루로 하는 빵은 거의 없어요. 다 통밀빵이에요. 통밀빵 고소해요. 질긴데 꼭꼭 씹으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아침에도 통밀빵 구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야채랑 토마토 구워서 그래 먹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해요, 아침에. 여기도. 이제 따뜻하게 누워서 쉬었다가 이제 갈 겁니다. 일상생활처럼? 일상생활, 이게 일상생활이죠. 뭐 시간 있으면 나와서 등산하고. 한 시간 정도는 누웠네요. 누워있다가 지금 이제 딱 정오라서 따뜻하네요. 부살님하고 나하고 얼굴 안 닮았어? 안 닮았어? 안 닮았지. 부살님하고는 안 닮았어. 근데 이거 뜨거운 건 아니에요, 부살님. 바람이 불면 춥고, 바람이 좀 잦으면 덥고. 그래.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사람 사는 모습이지.
야, 얘들이 올라가니까 그 우리 개들이 싸우려고 막 짖어요. 아이고, 잘 계십시오. 가겠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 외가 집 하나가 있어. 거기까지 예. 들러서 거기 한번 보래. 그래 보시 인터레스했네. 어디가 있어요? 지금 만원경으로 봐야 되잖아. 아, 요 타고 가는 거. 아, 맨날 딸이랑 오면 하루 종일을 타겠더라. 도착했습니다. 스키 관광객들이 많이 아 여기가 여름보다 네. 겨울에 스키 타는 쪽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곳곳에 스키 타는 곳곳에 다 있어요. 여기 겨울에도 진짜 아름다울 것 같아. 어, 이뻐요. 예 눈이 그냥 청순해 그냥. 네. 응. 여기 에어컨은 없죠? 안에도? 안에도 에어컨 안 해놨죠? 어, 그러게. 카페가 전부 다 소그림이나 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카페인데 다 그림이 소그림만 그려져 있거든요. 아, 그럼 이유가 없네요. 3층가 3층 정도? 이거는 무슨 건물이죠? 은행. 아, 뱅크예요? 여기는 돈을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합니까? 어떤 순간에 월급이 다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아. 가지고 뭐 파는가 봐요. 네. 그죠? 물건들을. 돌도 팔고. 아기자기한 물건들. 근데 이 아기자기. 네. 카페 있고. 차들도 많이 없어요.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이 정도 되면 한국에서 사람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사람들. 이 정도의 아름다운 곳이라면 막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옆에. 저는 사람들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하동만 조금만 가도 사람들 많아요. 하동만 가도. 시내, 하동 시내 있잖아요. 예, 그쪽에만 가도 차도 많고, 여기 한 3배 이상이죠, 3배, 4배. 차 될 데가 없죠. 대개가 거의 다 목초지예요. 예. 툰에서 지금 밀라노 가는 기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Mailand, Sektoren C und D, direkte Wagen nach